안녕하세요. 마인드성형과 원장 이성욱입니다. 오늘은 이마고상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마고상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떤 환자분들한테 좀 적당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마고상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눈썹, 눈, 이마 부위에 주름이 생기거나 처지는 것을 이제 개선하는 수술인데요. 이마고상술을 해서 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케이스는 이마고상술을 하시면은 오히려 좀 더 인상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시행을 해요. 보통은 이제 크게는 이제 노화 때문에 이마고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노화나 처짐이 덜 하긴 하는데 좀 인상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뭐 20대나 30대 이마상 하시는 분들은 보통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거나 험상궂은 인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는 눈썹 모양이 바깥으로 좀 많이 처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마거상으로 이 간격을 넓혀주거나 눈썹 모양을 약간 조절해서 좀 인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어떤 분들 중에서는 속쌍꺼풀 같은 게 있는데 피부가 너무 두껍다거나 그래서 뭐 쌍꺼풀하게 부담스러운 경우는 이마고상술을 해서 쌍꺼풀이 가려진 부분을 좀 드러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노화로 인해서 점점 처져지죠. 눈썹도 내려오고 특히 이제 눈썹 눈 주위 바깥쪽 살들이 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이마에 주름이 좀 많이 생겨서 주름이 많이 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4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마고상을 하는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눈썹 모양이 지금 거의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눈썹을 보면은 사람과 동양인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어떤 아치형 모양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치형 모양을 만들어줄까에 따라서 좀 올리는 포인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좁고 쌍꺼풀이 안 보일 때 라인 전체를 올리려고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좀 더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바깥쪽 부분이 좀 많이 처지기 때문에 고정을 할 때 바깥쪽 부분을 좀 더 올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 방법상 고정하는 부분에 좀 약간 달라질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내시경으로 안에서 들어가서 뼈막을 분리를 하고 근육을 분리하는 방법은 그 두 케이스가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한번 와볼까요? 네. 거울을 한번 자기가 볼 때 이제 네. 여기 간격이 충분히 너무 넓다 하는 분들 같으면 이마고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눈썹을 약간 들어가지고 눈썹 가려진 게 좀 더 커지고 시원해지고 인상이 좀 도움이 되는 경우 처진 경우 같은 경우는 전체를 짚고 바깥쪽으로 좀 더 들어보시면은 이쪽이 좀 더 인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들어봤을 때 얼마나 좀 매끄럽고 좀 시원하게 올라가느냐를 가지고 좀 확인할 수 있죠. 이마고상을 할 때 예전에는 내시경이 없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전체를 다 열어서 했어요. 열어서 하면은 일단 피도 많이 나고 술시간도 오래 걸리고 흉터도 크게 생기거나 탈모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마고상을 할 때 그 방법은 거의 안 쓰고요. 그 방법은 이마 축소술 같은 거 할 때는 쓸 수는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구멍을 한 3개 정도나 아니면 5개 정도를 열어서 내시경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신경을 전혀 모르고 좀 잘 보존하지 못하고 한다 그러면 감각 이상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하나는 생길 수가 있고요. 가끔 이제 고정이 한쪽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두 쪽 다 풀리면 괜찮은데 한쪽만 풀리면 비대칭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정도 부작용이 있죠. 하나는 요즘은 이제 헤어에 대한 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 머리털 나는 부분으로 우리가 내시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갈 때 모근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소작으로 작동하는 도구들이 있죠. 피가 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모근 근처에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모근이 손상돼서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으면 그 부분에 머리카락이 비게 되죠. 그럼 그게 흉터처럼 보이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없어진 자국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부분 들어갈 때 모근을 손상시키지 않는 게 좀 중요한 방법이죠.
다른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여기가 넓긴 한데 이렇게 처진 분들 있어요. 살은 처져 있지만 여기 넓은 분들은 이거를 당기면은 처진 부분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너무 넓어. 지금 인상이 이상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마거상이 아니고 눈썹 파 거상술이나 상안부분 같은 걸로 해서 이 처진 거를 해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너무 넓은 분은 적당하지 않고요. 여기가 좀 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눈썹이 처진 거를 보완하려고 이거를 당겼더니 여기는 볼륨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꺼져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낫죠. 이마거상술이라는 거는 결국 이마는 눈썹과 위에 상안검, 피부까지 이어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 전체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마거상만 가지고 처짐이라든지 뭐 다른 불만족한 사항을 전체를 다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눈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상 마인성형외과 원장 이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